어떤 곡이죠? 저희가 한 적이 있는 첫 번째 곡을 저번에 미니멀 라이프 페스티벌. 아, 그 안가서 언제 했어? 너 나몰라 언제 했어?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나. 어쨌든 했어. 합주 때 많이 했지. 아니야. 그 라이브 영상 촬영한 거. 촬영할 때 그래서. 그렇군. 아리랑이었나? 아리랑 때는 안 했어. 아 전혀 다른 얘기라고 했잖아. 여러분 마커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 좀 할게요. 우리가 로그에서 잔다리를 찍었잖아요. 근데 같은 공간에서 다른 영상 세 개를 찍었잖아요. 그래서 근데 잔다리랑 아리랑이랑 약간 헷갈린 것 같고. 그런가? 아리랑은 라디오 가가에서 네 곡 했던 거 있잖아. 네 개도 정강수 선생님들이랑.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곡 소개를 해주세요. 네, 그 미니멀 라이프 페스티벌에서 아마 웨스트브릿지에서 했었긴 했는데 그때 그 공연의 특별 공개 같은 걸로 약간 그때는 편곡 중이었어요. 편곡 중이었는데 녹음까지 다 끝났고 완성된 걸 들려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. 네, 계산된 자유라는 곡입니다. 계산된 자유. 곡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, 언젠가 한번 프리즘홀에서 공연을 했는데, 관객이자 같이 공연도 하고 했던 분 중에 하나가 하나란다. 한 분이, 어떻게 보면 너무 멋있어요. 그러셨어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랬는데, 엄청 들으면서 자유로우셨다더라고요. 자유를 느끼셨다. 해방감을 느끼고 막. 그래서 제가 무심코 그 자유는 모두 계산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는 곡을 계속 쓰고 싶었는데 그 이벤트 액시던트 네 어쨌든 그게 아침이었어요. 네 그게 기반이 돼서 곡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그 계산된 자유라는 곡도 상당히 박자가 계산되어 있고요. 뭐 레이만큼은 아니지만, 그게 여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합니다. 그게 왜 인간은 혼자만 주요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도 들어있고, 그래서 그 의식이 가지는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고찰과, 뭐. 근데 그게 되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.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, 정신이 들었다는 게. 여기 분들도 다 이렇게 정신이 있으시고. 그런 게, 왜? 나 정신 그러세요? 네. 정신 차리세요. 네. 여튼 그런 저의 약간 저는 너무너무 평소에 진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털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. 네, 그렇군요. 네. 아, 네. 이 저희가 이제 마이크에 말을 할수 있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라서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는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잘 쓰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계셔서 지난 3년간 열심히 잘 해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두 친구에게도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커, 유페미아 정말 좋은 친구들이고 훌륭한 멤버니까요.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안 돼, 안 돼. 아,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세요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내가 같이 하는 게 좋은데라는 약간 자아의 충돌이 잠깐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자유의지란 참 어려운 거죠. 그리고 또 여기 없지만 한때를 함께해준 준하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고맙고 자네가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이 만들어졌다는 걸 잊지 마. 네, 여러분. 인사했어. 인사해요.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여러분, 준하나 저 뒤쪽에 있으니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와, 멋있다. 준하나와 뮤페미가 함께하는 레노게이트 공연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는 하나 깜빡했대, 저는. 감사합니다.
아 자꾸 웃기지마 진지한 곡 해야 되잖아. 네 진지하게 마지막 곡 계산된 잘 들려드리고 이제 내일 혹은 언젠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MD 판매 부스는 공연 종료 후 약 20분간 운영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